맛있다. 오는 게 가는 게 그런 걸 떠나서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파티를 생일 축하합니다. 이거 봐. 아버지가 야, 아버지가 진짜 보내주셨다. 우리 아빠 대박이다. 아, 우리 아빠 사랑한다고. 와, 우리 아빠 대박이다. 생일 축하한다. 야, 생일 축하한다. 생생생생. 아, 이거 나 예전에 남준이 형 첫 생일 때 내가 이거 사줬었잖아요. 이야. 이야. 의미 있는 케이크네. 케이크 맞아 의미가 있네. 야, 이거 또 멤 또 다 각자 멤버들이 또 뭐. 야. 야. 지민이가 또 요즘 최근에 야. 야. 야, 다 다 이제 딱 보니까 아니네. 와, 이거 야 뭐하냐 너 지금? 어? 야, 야 큰일 났어. 아, 나한테 뭐 야, 야, 형 선물 지금. 야, 지민아. 미팅 해라, 형. 야, 진짜. 형 선물 지금 형 파괴. 아, 알았어. 야, 이거 아니면 저지롱. 야, 지금 이거 봐. 아, 지금 이거 봐라. 지민아, 축하해, 진짜 축하한다. 지민아, 형 선물은 크다, 야. 아, 알았어. 형의 마음만큼 커. 아, 이미. 아, 잠깐, 나 이거 충분해. 아니야, 난 저기 가서 딴 데 가. 어우 지민! 오늘 형들도 저 막 생일 축하해줬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로. 아니 제가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호비 형이 계속 제 생일을 몇 분 남았다고 챙겨주는 거예요. 네 지민이 생일 3시간 남았고요. 2시간 남았고요. 생일 알림이었어요. 원래 제가 옛날부터 저 생일 때마다 공연하게 해달라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딱 오늘 의미있게 첫방에, 정규 첫방에. 그거 진짜 나 오늘 너무 행복해요, 진짜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민입니다. 아, 네, 오늘은 제가, 그래요. 제 생일입니다. 기뻐해주세요, 여러분. 방탄소년단 지민 생일입니다. 아, 제가, 지금 막 기분 되게 좋고 되게 행복한데 막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행복한 날 중에 하루인 것 같아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아끼는 형들한테도 축하를 받았고 저를 챙겨주시는 내 주위 분들한테도 정말 많은 축하를 받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팬분들한테 너무 많은 축하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축하 이런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정말로 모르겠어요. 정말로 많은 감동을 받아서 이번에 뭐 받은 메시지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와 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냥 새벽에서 아침까지 그걸 읽으면서 되게 아 진짜 약간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.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받아야 돼도 되는 사람인가 싶더라고요. 아마 제 편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저는 막 생일에 대해서 크게 막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저한테 제일 중요한 추억들이 됐네요. 네 감사합니다. 네, 앞으로 더 많이 제가 사랑해드릴게요. 고마워요. 진짜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